자, 41번부터 답을 부를 테니까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41번부터 답은 3번. 42번의 답은 4번. 43번의 답은 5번. 44번의 답은 1번. 45번 답 4번. 6번 답 3번. 7번에는 4번. 8번에도 4번. 9번 역시 4번. 50번은 그러나 5번. 이에요. 아, 요걸로 내가 확인을 했었으니까 저거 되겠구나. 저게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조금 줄여놔야겠다. 그래도. 그래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로. 자, 질문할 번호가 몇 번일까요? 48, 50. 45번이요. 45.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44번. 44. 44. 47번. 47. 아, 민지? 46번. 46번? 46, 47. 44, 45, 46, 47, 48, 50 나왔어요. 41번도 나온 건데? 1번도 많이 나오던데? 괜찮아? 안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저께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어요, 질문이. 틀리는 개수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뭔지 알죠? 안 뭉쳐. 서로 다 다른 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해야 돼.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한 5초 더 기다리겠습니다. 없어요? 갑니다. 여러분 저기 뭐야, 몸이 안 추우면 히터는 잠깐 꺼도 되죠. 좀 답답한데, 많이 답답한데. 네. 41번부터 가볼게요. 41번부터. A번이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은 되지 않아요. 제가 감히 느끼건데 B번이나 C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신 단골 손님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수거이기도 한 그 부분을 모를 경우에는 사실 이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관련이 있다 없다 구문 기억나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없다. 그게 지금 연속으로 두 번 나온 거 아세요? 자, 만약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하시면 여러분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 to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with 이어와 관련이 무언가 있다란 뜻이에요. with 이어와 관련이 무언가 있다. 그럼 관련이 전혀 없다란 뜻을 하기 위해서는 something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요? nothing을 집어넣으면 관련이 전혀 없다죠. 그렇죠? 관련이 아주 많다면요. much나 a lot 등을 집어넣으면 되죠. 본문에 나왔던 less를 집어넣으면 관련이 어떻게 될까요? 덜하다가 되겠죠. 덜하다가 되겠죠. 이건 수거 표현으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돼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왔고요. 어디에 C번 자리에 나왔고 앞부분 해석 부분에 즉 B번 문장에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How can I read faster? The question most commonly arises when students realize that they must read tremendous amount of material in a short period of time. 자, 문제긴 문제인데 가,
가장 빈번하게 이 문제가 일어난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데 언제?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과제를 짧은 시기 동안에 읽어야 할 때. 여러분 그 양적으로 엄청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상당한 이 뜻이 있어요. 뭐예요? Tremendous. Okay, very good. Tremendous. 그렇죠? Tremendous. Tremendous. 좋아. 야, 솔직히 우리 이거는 더 이상은 좀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그렇지? 다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1번이 뭐였어? 가장 일반적인 뜻이? 가장 일반적인 뜻이 뭐야? 뭐죠? 동의어 3개 써드렸어요. 뭐예요? 그냥 들어올리다. 그쵸? Lift, hoist, elevate. 그냥 raise야. 자, 두 번째. 그때 타범이 네가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나은 거. 네? 길이다. 어, 그렇죠. 이제 나은 거는 좀 이제 한참 전 얘기고 요새는 뭐 하고 계셔? 기르고 계시지. 뭐야 그게? Bring up이겠네. 그치? Bring up. 그쵸? 세 번째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긁어 모으는 거죠. Gather나 collect의 의미가 있다는 게 raise였어요. 자, 이건 더 이상 강조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rise가 있고 rose가 있고 reason이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앉으세요. 두 번째, 지금 나왔던 arise가 있고 arose가 있고 areason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개의 강조점, 두 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 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에서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arise는 동의어가 같이 중요해요. raise의 동의어가 중요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발생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발생하다의 뜻이 되는 건데 동의어가 뭐가 있죠? 영진아? happen, occur, 마지막 이어 동사 take, 그렇죠. take twice. 이 네 개가 정말 수동태가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잘 나옵니다. BPP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전부 다 공통적인 뭐다? 발생하다의 사총사입니다. 다 자동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되는 것들이죠. 제가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말했어. 그리고 본문에도 한번 나와. 이 arise랑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있어? 기억나는 분? CF 비교하시오. aroused. 얘는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거지 뜻이 완전 다르죠. 타동사입니다. 거기다 타동사야. 뜻이 뭔데요? 뭐뭐를 일깨우다. wake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사실은 그냥 나왔을 때 이게 다 연동돼서 머리에 있어야 돼. 그냥 맨날 파생돼. 알았지? 그냥 연동돼.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정말 가볍게 한번 문제 풀어볼게. 민지야. 이 A번 raise나 arise 다음에 명사로 보이는 목적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치? 그러면 자동사 써야 돼? 타동사 써야 돼? 자동사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뭘 쓸 거야? arise. 한 번 더 확인 작업. 의미가 맞나? 맞아. 질문이 발생했어. 질문이 일어났어. 이런 말이잖아. 질문이 들어올린 건 없고요. 자, B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B번을 되게 쉽게 풀었어. 왠 줄 알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B번을 이 문제를 왜 꽂아놓았냐면 고작 위치냐 대시냐를 고르기 위해서 넣었을까? 절대 아니야. 제가 추가 질문을 날릴 거거든요. 어저께도 한 명도 없었어요. 맞힌 사람이. 일단 설명을 드리죠. 나 이거 지우고 가도 되겠니? 또 하나 지워도 되니 이거? 지금 이 순간. 자, 41번에 3번이고요. 하필 촬영하는데 1번에 3, 2번에 4, 빨리 부를게. 3번에 5, 4번에 1, 5번에 4, 6번에 3, 7번에 4, 8번에 4, 9번에 4, 10번 5. 질문이 여기 있어. 요쪽에 추가할 때 해. 자, 요건 좀 지울게. 효은아, 이거 관련이 있다 없다 구분 기억나지? 관련이 무언가 있다, 전혀 없다, 막 이런 거. 가볍게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추가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세요.
거의 관계대명사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커마를 찍은 다음에 이 관계사를 쓰는 관계사가 나오는 이 행위를 우리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치?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누가 안 된다고 그랬지? 누구와 누가 안 된다고 그랬지? 계속적 용법 금지가 누구예요? 됐, 좋아요. 커마 찍고 대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마 찍고 선행사 다음에 와 쓰는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와 쓰는 선행사 자체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행위가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 답이 뭐야? 그냥 대시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대시 안 되는 거잖아. 잘했어. 그러니까 답은 뭐야? 위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제가 질문 좀 날릴게. 격이 뭐야? 위치는? 저희 두 번째 질문이야. 관계대명사의 격이야. 이 격 좀 알려줘. 그 안에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주격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격? 목적격이 되는 거야. 이거 배운 그대로 아니겠니? 편하게 대답해봐. 두 명만 시켜볼게. 자, 이 위치. 격이 뭐야? 대봐봐. 주격. 주격? 그러면 누가 볼까? 오랜만에 우리 저기 오랜만에 처음 만났는데 잠깐 여기 저기 방문해 주신 민지야 무슨 격 같아? 주격? 질문 하나 할게. 어음에 뭐가 없어? 그럼 무슨 격이야? 태범아 무슨 격이야? 주격. 그럼 다시 질문할게. 무슨 격? 위치는? 고민하지 마. 고민 되지 근데. 이거 뭐지? 쉽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아주 쉬운 문장을 써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돼. 이건 있어야 돼. 여러분 관계 대명사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체라고 배웠죠? 하나, 둘, 셋. 혹시? 뭐라고요? 전지상사. 아니야. 접수사. 접수사야. 막 던지지 마. 뭐 하나 걸리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 자, 무엇과 무엇의 결합체? 접속사 더하기 뭐? 경영사. 경영사요? 대명사.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예요.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 자, 볼게요, 그러면. 루켓 효리야. 효리 한번 봐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대 예뻐요. 가벼운 문장이죠. 자, 민지야, 이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서 합쳐보고 싶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엔드 이하의 문장 중 어차피 앞에 있는 선행사로 쓰일 수 있는 효리를 가리키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시? 좋아. 효리. 뭔가를 써야 될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후냐 후미냐 골라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think가 나왔고요. 목적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방금 말했어. 쉬는 어떻게 했다? 뺐죠. 왜? 어차피 이게 효리니까. 근데 곧바가 뭐 나와? is, 효리가 나와. 지금은 원문을 쓰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이 문제, 이 문장은 본문에 한 문장과 똑같습니다. think가 assume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왜 발견하지 못했죠? 이 다음에 that을 제가 써드리지 않았죠. 일부러. I believe that I can fly예요. I believe I can fly. 기억나요?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기억나?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클리가 불었던 I believe I can fly잖아요. that 안 쓰잖아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that은 생략을 시키잖아. 이 that절 다음에 요 that절 다음에 주어를 뺐으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사가 되는 거야. 훔이 아니라 후야. 목적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줄 알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분 목적격이라 생각하셨지?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대명사를 집어넣으면 돼. 왜? 목적어를 지우고 붙인 거니까 사실 목적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her를 집어넣어봐. 목적격이라 생각하신다면. 그럼 들어가서 말이 되면 돼. Her is pretty 돼? 안 되지. 그럼 주격이야? 그럼 주어였을 거야. She를 집어넣어봐. She is pretty야. 말 되죠? 이게 첫 번째야. 선행사로 쓰이는 선행사 쓰는 명사의 대명사 형태로 격을 집어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말이 되면 오케이야. 두 번째, 더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They think가 삽입됐다라고 보래. 그래서 지워보라 이거야. 지워버리면 그냥 보이죠? 그 다음 뭐가 보이죠? Is pretty. 주어 없네. 끝. 주격.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삽입절로.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냥 애매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푸는 정설은 뭐냐면 선행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대명사 형태로. 알겠니? 그럼 풀리는 거죠. 이건 무슨 격입니까? 본문은 무슨 격이에요? 그냥. 주격이 맞습니다. 개인 점수 20점씩 드릴게요. 20점씩. 목적격이 아니죠. has의 주어가 없는 겁니다. has의 주어가. 그들이 종종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 assume이 가정하다. 아, 써놔봐. assume 두 개만 써. 아주 팽팽하게 많이 써. 이 투로 다른 뜻이 있어요. assume은 첫 번째로 가정 추정이죠. 두 번째, 만약 이게 여러분 토익이나 지문상 경제나 경영으로 나오잖아요. 책임을 떠맡답니다. 보통 어떤 직무를 떠맡다야. 그래서 assume responsibility, assume the position as chief 하면 장으로서 그 직위를 떠맡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떠맡다가 돼요.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C번, in truth. C번 갑니다. In truth, 실제로. Not sure what these students really hope to accomplish. 까지가 주어분의 효우나, 그치? 이 주어부 안에서 주어를 고르라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누가 주어가 되겠니? 하나, 둘, 셋. much야. 셀 수 있어, 없어?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오케이, have야, has야? has. 그러면 좋아. has less to do with가 나왔네. 해석 어떻게 돼? 관련이 덜하다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관련이 덜합니다. 무엇과? What they do with their eye. 눈으로 그들이 하는 것과 눈의 움직임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 눈으로 하는 것과는 관련이 덜해. 자, 앞에 less가 나왔어 얘들아. less가 나왔어. 비교급이 나왔어. 그러면 연결고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하나, 둘, 셋. 있어 없어 거기에? 나왔잖아. that. that 나왔죠. 보통 시험은 이 자리에 as를 써서 틀리게 만들어. 지금처럼 길어지니까 말이죠. What they do with their eyes? then. with의 별표시. 병렬 구조 지키고 있죠. with의 별표시. 무엇과? with what they do with their mind. 그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과. 즉 이거는 마음의 병이야. 빨리 읽다 보는 거는 자기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하는 것과는 관련이 덜하다. 즉 내가 눈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뭐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41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을 받아보세요. 42번 질문 안 나왔죠? 42번에 A번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제 질문을 받아봐. 되게 쉽게 구했어. 여러분 기억해. 지금 본 문제들은 백제에서 제가 골랐던 문제들은 다 고3 문제라고 그랬어요. 고3에서 일격필살 어법 정리의 핵심과 관련 있는 14가지 유형을 골랐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능수 공식을 그냥 쓰는 여러분들이야. 거기에 하나를 더 짬뽕을 시켜놨죠. 자, 능동태 형태와 수동태 형태 중에 답을 골라라 한다면 우리는 그냥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었잖아. 뒤에 뭐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태고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수동태가 답인 거야. 그치? 보니까 뒤에 뭐 나왔어? 잘 봐. 지금 was organizing ing, was organized 이거의 싸움이라고 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니?
세요 앞에 어가 있어. 세요가 공정한이라는 형용사지만 어가 들어갔다면 명사의 뜻이 있겠지. 뜻은 뭐야? 하나, 둘, 셋. 이거 어법 어휘야 얘들아. 여기서 어휘 많이 많이 공부해야 돼. 페어가 명사는 뭐야? 직업 혹은 뭐 구직 혹은 뭐 유아 무슨 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있잖아. 그래서 능동태 쓴 거는 알겠어. 질문 날라갈게 이제. 질문 한번 보낼게. 봐봐. 비교 한번 해봐. 거기에 능동태가 또 나왔어. 누구 나왔니? 선택지 능동 형태가 또 나왔어. 어떤 게 있어? 선택지 A분에 능동형 형태가 하나 또 나왔어. 왜냐면 실제로 이게 질문이 나왔어.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였어? 그렇죠. Has organized. 이러면 완료 시제가 나와 있죠. 이거 능동태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affair가 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문제 맞잖아요. 박람회를 개최해왔다. 맞잖아요. 안 되는 이유 아시는 분? 개인투수 20점 드릴게. 안 된다. 그러나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제가 능수공식만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시제를 하나 결합시켜놓은 거예요. 지금요. 알았어요? 민자 봐봐.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이게 시간의 그래프야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동작과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동작과 상태가 계속돼. 저는 이거를 현재 완료는 시간의 박스가 그려지는 거다. 계속되는 의미다. 계속된다. 현재에서 완료가 되는 이런 의미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 점을 보시면 파란색은 그 순간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순간만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네. 그럼 파란색은 현재 완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없을까? 현재 완료는 꺾여서 현재 꽂히는 계속되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 이 말을 써볼게. 3일 전 last 과거 yesterday 어저께 와 같은 거 공통점이 뭐니? 명확한 과거 시점 부사들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 어거나 last나 past나 yesterday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in 더하기 과거 연도들은 자 명백한 과거 시점부사 즉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어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 왜는 어떤 뜻이죠? 민지야? 뭐뭐할? 선이야? 박스야? 개념상 선이야? 박스야? 선의 개념이죠. 완료랑 어울릴 수 있어 없어?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더 접목시켜놨죠. 지훈아, 잘 따라오고 있니? 좀 적어볼래? 처음은 힘들 수 있으나 그 시기를 3개월 정도 버티게 되면 놀랄만큼 발전할 것이다. 처음 거에서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야. 3개월이야. 독해는 좀 힘들어.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가능해. 독해는 종합선물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독해는. 어휘도 많이 들어가고 어법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고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문법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42번을 질문 안 한 건 완전 실수야. 왠지 알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뭐야? B번이야. B번 대타나 고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B번의 구문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B번 구문은 내신 단골 손님이고요. 고3 어법에 되게 되면 세 가지 종류로 변형을 해서 선생님들이 잘 내요. 이것도 고3 어법이기 때문에 이걸 냈습니다. 서라벌은 저랑 내신을 하면서 제가 이걸 두 번을 강조했어요.
영준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야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야. 작년 일이잖아 벌써. 그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거 얘기하면 기억날 수도 있겠다. 구문상 이거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먼저 가르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고3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 그 내신 때 외우려고 하지 마.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공부를 해. 자, 빨간 장갑. 물기를 닦아야겠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Not A until P.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석하라고 하면 다 이런 말 합니다. B 할 때까지 A 안 하다. 써놓으셔야 돼요.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예요. 반대입니다.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 반대예요.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 Not A until B 구문이거든요. 이게 그거야. 일단 도식부터 그려드릴게. 자, 일격필살 20강에서 배웠던 핵심은 강조입니다. 그 강조의 두 번째 문장 이동형 강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때 강조 구문이고 두 번째는 도치였어요. 제가 장난질을 칠게요. until 앞에까지가 A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즉 주절이 되겠죠. until B는 종속절로 붙은 거죠.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주절에 있던 not을 떡하니 띄어서요 until과 결합을 시킬 거야. 이렇게 결합을 시킬 거예요. not until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냥. 그럼 not until B 되겠죠? not until B.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오해한 게 한 가지예요. 문장 앞에 not이 있네. 뒤에 무슨 치 나와. 문장 앞에 not이나 never 부정어가 나왔네. 뒤에 무슨 치 나와. 멸치야 도치야. 도치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찐따짓을 해요. B를 도치시켜야지. 여러분, not이 있던 위치가 B예요? A예요? not이 어디 있었죠? A에 있었죠? 그러면 A랑 해당되는, 잘 봐, 이제. 요 A인데, 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도치문으로 만듭니다. 이름하여 문장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는 거죠. 아시겠어요? A를 의문문 어순화 시키는 거야. B가 아니야. B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A를 도치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게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때 강조 구문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이때 강조 구문 안에 집어넣어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It. B동사는 알맞게 쓰시고요. 이 not until B를 그냥 집어넣어 버려. 본문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강조구문 대서 썼겠죠? 그러면 A에 해당되는 도치 문장, 즉 의문문 어순이 그냥 내려오겠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위에서는 도치문 됐던 이유가 제우가 누구 때문에? not 때문에. 지금 문장 앞에 not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를 쓰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도치의 반대말은 올바로 위치한 문장이란 뜻인 뭘 쓰는 거야? 올바로 위치. 정, 치, 문. 이름하여 평서문 어순으로 가는 거죠. 다시요. 주어 동사로 갈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동사, 마지막이 끝판왕이 이겁니다. 요 동사의 시제와 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 이제부터는 2학년 때부터는 이 구문 자체가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부교재를 봐도 거의 한 번씩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문장을 들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본문을 변형시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I didn't know her until she came to me. 일단 해석하는 방법부터. 민지야, 뭐지? 그녀가 나한테 올 때까지 나는 몰랐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혼자 할 때는. 근데 원래적 의미는 뭐라고 했죠? 그녀한테 오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녀를 알게 됐어. 이런 말이라고. 알았지?
이걸 변형을 할 거야. 알았죠? 첫 번째 변형, 민지. 나란 툴로 한번 해볼게. 해보세요. Not until.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 많이 실수를 해. She came to me잖아. 이걸 came she. 혹은 does she come. 이렇게 써버려요. until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Not until. 그냥 쓰는 거야. 왜? 이유가 뭔데? not이 있던 주절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도치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Not until she came to me. Did I know her? 가 되겠죠. 이게 1번 변형이 되겠죠. 2번, 효은아, 네가 한번 해볼게. 이거 이때 강조구문 안에 집어넣어봐. 시제는 뭐야? It was. 좋아요. It was. 오케이. 쭉쭉 다 쓰죠. Came to me 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that 쓰고요. 어떻게 하면 돼? Did I know her를 바꿔야 돼. 그렇죠. 바로 이제 동사 이게 핵심이죠. I know가 아니라 얘를 시제와 수를 변형시킵니다. I knew her로 바꾸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께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문장은 32번 변형입니다. 그러면 1번과 원래 문장을 고쳐보세요. 시작. I우자재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연필로 하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민지, for you. 가습기. 뿜뿜. 아, 영준이 앞에 대줄까? 영준이가 부러운 눈을 바라보는데. 글로 옮겨줘. 2번 변형은 쉽죠. 아, 1번 변형은 쉽죠. 나런티를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냥. 그치? 그런 다음에 대절 이하의 문장을 도치만 다시 시키면 되죠. 대절 이하를. 도치를 시키면 돼. 워스 데어로 바꾸면 되겠네. Was there a taller building으로. 그치? 나런티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Was there a taller structure in the world than the Eiffel Tower? 였고요. 이건 했어? 1번은 다 했니? 효은아 했니? 다시 1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은 not until 앞으로 보냈어. 어떻게 보냈어? Not until the Chrysler Building was completed in New York City in 1930. 그 다음에 도치 문장. Was there a taller structure? blah blah blah죠. 순서 바꾸는 거잖아, 의문문으로. Was there a taller structu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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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이게 1번 변형. 그럼 원래 문장은 뭘까? 요 도치한 문장을 부정어로 보내서면 되죠. 그쵸? 그쵸? Was there a taller building을 앞으로 보낸 거야. Was there. Not 가지고 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here was not a taller structure in the world than the Eiffel Tower.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Until 문장 쓰면 되죠. Until the Chrysler blah blah blah. 다시.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이 도치문을 문장 앞으로 보내는데 not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Was there a Was there a Eiffel Tower? Was there a taller building이죠? 그거를 there was a taller building 가지고 가는데 not을 붙여야 돼. There was not a taller building than the Eiffel Tower in the world. blah blah 나왔어. 그 다음에 until 갖다 붙여. 끝. 끝. 뜻은 똑같아. 세 가지 중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막 변형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 저 새로운 거 같죠? 새로운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한번. 서랍을 2학년에서 나왔어요.
우리 학교는 서라벌이 아닌데. 똑같단 얘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42번이 제일 중요하다. 갑니다. 43번의 B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43번의 B번. 43번의 B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To place도 선생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To place a tree near the edge of the fence인가? yard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정원 끝자락에 심기 위하여 to place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심음으로써 by placing도 되지만 to place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 친구 말은? 선생님, 이거만 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에 의해서 심기 위하여 의미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민수 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20점 드릴게. 그 끝자락에 뭐가 있어? 중간에? 엔드가 있고 엔디아에 뭐 있니? 뭐라고요? 그 로인이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익숙한지 아세요? B에 밑줄이나 괄호가 있어서 이 B를 앞에 A에 맞춰야 되는 병렬구조 문제에 익숙하죠. 근데 이 문제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A예요? 아니요. 기준이 B입니다. 뒤에 밑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죠. 그러면 AND, IA. AND라는 등위 접속사 다음에 GROW이 나왔으니 앞과 뒤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병렬구조 문제. 한번 순서를 바뀌어봤더니만 엄청 많이 틀려요. 끝까지 안 읽는다는 얘기죠. 끝까지 안 읽어. 자, 44번 가봅니다. 44번. 44번은 어렵지는 않죠. Prohibit은 우리말로 뭡니까? 무엇을? 금지시키다. 그쵸? 금지시키다. 좋아요.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 모든 스미소니안 박물관 안에서는요. 자, 그 다음 B번. 주어가 누구예요? Is냐 are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Is의 주어는 단수일 거고요. Are의 주어는 복수일 겁니다. 문장 앞에 the use가 있어요. 단수네요. The use is permitted. Permit도 허락시키다. 자, 그럼 C번 가볼게요. 이거는 if, unless는 딱 하나겠죠? 의미입니다, 의미. 뭐뭐 한다면이 필요한 걸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 필요할 거야? 한번 볼게요. 그러나, flash photography. 자, 빛이 빵빵 터지는 flash 기술, flash 사진술은요, is not permitted, 허락되지 않아, inside the museums, 박물관 안에서, 뭐 하지 않는 한, 허락이라는 것이 is granted. 이런 grant는 뭐뭐를 수여하다, 허락하다 뜻입니다. 수여하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다 뜻이 있어요. PAO, 공보실에 의해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이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술은 금지됩니다. 뭐뭐 하지 않는 한이 필요하겠네요. 의미상.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고요. 45번. 45번은, 솔직히 BC는 맞춰야 되는 거 알지? BC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어. 일단 C부터 가볼게. C부터. 자, 제가 쓰는 거 한번 여러분 공통점을 느껴볼래? 제가 이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재우가. 그래도 네가 한번 해볼게. 승리를, 그래도 이 교실에서는 제일 오래 다닌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치? 재우기 몇 학년 때 봤죠? 1학년 때. 여기서 1학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중1이에요, 중1. 맞죠? 네. 화석. 네, 승리 화석입니다. 지금 초6부터 다니는 애가 있거든? 초6부터? 그 친구 과연 너의 기록을 뺄까? 승리 유치원도 할 겁니다. 유치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 선생님 성인반을 위해서 토플과 토익도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무원 영어도 계획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한번. 한번 유치원에 발을 들인 순간 승리를 벗어날 수 없게끔. 얼굴들이 왜 이래 이거.
그냥 제가 다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할 겁니다. 가볼게요. 이겁니다. 공통점만 알려줘봐. 그냥 말해줘봐. 그럼 끊을게. 앞에 A가 붙어있어. 잘했어요. 전부 다 A로 심지가 나오네. A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사는요? 네? 아, 네. 그렇죠. 제가 다 깔아드렸잖아요. 승리 화석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사나무는 좀 그렇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효우나.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 수식할 수 있어요. 누굴 수식할 수 있죠? 명사식. 좋아.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뭘로 쓰여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인 명사 수식과 보로만 사용된다는 기능이 있는데 명사 수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태범 성원 번이고? 네. 자,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형용사이지만 항상 문장 안에서 보어 자리로만 들어갑니다. 보어 자리만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 형용사와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사이에서 문제를 골라라, 답을 골라라 하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일반 형용사를 꾸세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뒤에 명사가 안 나왔다면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설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잘못 외우시는 버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잘못 외우냐면 저 봐봐. 이 문장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We need to start fresh afresh. 자, 답을 고르라니까 답이 afresh가 답이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 어떤 말을 한다? 선생님,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답은 A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답은 맞췄으나 설명은 틀렸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 친구의 의견에 따르면 이 afresh는 품사로 뭐란 뜻이야? 형용사란 뜻이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놈이지 지금처럼 need to start라는 동사부를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꿔만 할게요. 여러분이 뭘로 쳤어? A로 시작하면 형용사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A로 시작하는 놈 중에서도 부사가 엄청 많아요. 어구, 부사야. Almost, 부사야. Afresh, 부사야. Assure, 마찬가지야. Anew, 새롭게, 마찬가지야. A로 시작하는 놈 중에서 부사가 이렇게도 많은데 A로 시작하면 형용사. 아, 너무 편협한 거죠. 부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조심하자는 얘기죠. 너무 한쪽으로 외우지 마. 지훈아, 너무 새로운 정보가 마구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니? 기도해. 알았죠? 기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하, 제가 할 거는 이건 아닌데 사실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한번 자 써보세요. 제가 한번 민지 따라올 수 있죠? 전에 선생님이 누구시죠? 모모 선생님이 누구시죠? 인터넷쌤? 원래 낮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잘해요. 제가 낮이는 귀예요. 그럼 나타나쌤 이름은 탈인가요? 무슨 탈에 무슨 인지 한번 물어봐 나중에. 저는 금성낮시거든요. 탈, 이탈할 탈, 리, 이치의 이. 이치를 벗어나는 건가요? 공언할게요. 자, 어쨌든 이해할 거라 믿고 그럼 우리 민지에게 질문을 날려볼게요. 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한번 풀어봐. 아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Don't come here alone lonely 중에 골라야 돼. 배운 거 써먹어. 뭐야? 이유는? 이유는 부사니까.
I'm alone. 부사야? 쓰면 안 돼. Are you alone? 영어에서 난 듣지 않았어? Are you?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아니야? 다시 질문할게. 부사야, 형사야? 걸려들지 않았어. Alone은 형용사와 부사가 함께 있어요. A로 시작하지만 alon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선 답이 뭐예요? 부사로 쓰인 거죠. 근데 lonely는 뭘까요? 명사에다 L과 있었으므로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외로운 밤! 여러분 그 노래 기억 안 나요? Lonely night! 기억 안 나? Lonely night! Lonely night!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막 칼수학 원자님 있고 잘 부르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칼수학 가진 사람 없나 여기?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칼수학 그 상담 받으러 가서 원장님이 칼 롱내나이 불러주면 등록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주방 맞고 올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성질이 별로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롱리 명사 플러스 ly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로 된 거야. 형용사와 부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사로 쓰인 alone을 쓰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다채롭죠. 자, C번. 어쨌든 쉽게만 설명해볼게. living. 일반 형용사죠. 살아있는. alive. 살아있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죠. 뒤에 environment. 명사 있어 없어? 명사 나왔네. 그러면 A로 시작하는 형용사를 고를 거 안 고를 거야?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답을 구하기까지는 만들어드려. 그러나 심도 있는 것까지 들어간 거야, 지금은요.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 B번 가볼게요. B번은 make 동그라미 쳐봐. 이거는 우리가 백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앞으로 두 번이 더 나올 텐데 잘 나오는 빈출 오타 오형시동사 오형시동사 제가 어떻게 연기시켰죠? 1층에 뭐 있디? 승리 1층에 뭐 있어요? 오케이 KFC가 있어요. KFC는 롯데마트에 있어요. 아쉽게도 따라해보세요. KFC 롯데마트 앞으로 민지를 다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반은 절대 보강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럴 것 같아. KFC 롯데마트야. KFC 롯데마트야. KFC 롯데마트야. KFC 롯데마트는 잘 나오는 빈출 오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를 지금처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요. 형용사 부를래? 부사 부를래? 당연히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왜? 보호는 부사가 안 되니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오형시동사는요. 영어에 가짜를 취할 수가 있죠. 가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도 취해야겠죠. 이름하여 감옥, 진목. 감옥적을, 진목적을 취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자, it을 취한 다음에 저 뒤에 진짜 목적어인 to와 that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모양 맞추기입니다. 감옥과 진목이에요. 모양 맞추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타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를 물어볼 수 있는 건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KFC 롯데마트. KFC 롯데마트. 모양 맞춰 목보 자리에 부사 안 돼. 목보 자리에 부사 안 돼. 모양 맞춰. 자, KFC. K 문이 영준아. Keep. 오케이. Keep. F. Find. C. Consider. 오케이. Very good. Consider. L. Leave. Very good. M. 여기 나왔잖아. 본문에 있어. 제일 힘든 거야. 오케이, 메이크. 좋아요. 잘했어요. 개인 점수 20점 드릴게요. KFC 롯데마트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어요. 청소학원 가면 책상에 이거 써 있는 거 알아? 아마 저한테 배웠던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가 선생님 거기에 accept wife 있어요. 누가 책상에 써놨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대. 속으로 좀 씁쓸했어요. 저한테 배웠는데 재수료 가빠리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아유 참. 그래서 되게 반가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통 재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더 좋은 데를 가려고 막 하는 경우가 많잖아. 혹시 더 낮은 데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수하지 마시고 한 방에 좋은 데 가자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뭘 알려드렸어? 입시적으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정시 뽑는 인원, 학종 뽑는 인원, 학생부 교과 뽑는 인원, 논술 뽑는 인원. 근데 16개 대학 위주로 했죠. 근데 어저께 질문 나온 거 아시죠? 다른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정부에서 제재해서 정부에서 정시 늘려라 학종 줄여라 했던 학교는 16개 대학이에요. 원래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조절하라고 그랬어. 나머지는요 달라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학종을 많이 뽑는 데도 있어요. 교과를 많이 뽑는 데도 있지만 정시가 줄어든 데도 있고요. 지방은. 근데 시작할 때부터 혹시 저기 용인 충청도 아니면 KTX 타고 싶어요? 지하철 타고 대학교 가고 싶어요? KTX 타고 싶어요? 지하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학종이 많은 거는 전국 단위로 보면 학종이 많죠. 전국 단위로 보면은 지방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보통 16개 대학 안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알았죠? 저는 계속 자료를 취합했고, 대신 학종을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학종을 하는 친구들은 예년과 비교해서 내신의 범위가 더, 내신의 도수가 더 올라갈 겁니다. 내신이 예전에 경희대를 갔을 때 2.2 정도로 붙었다면 지금은 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정시는 어떨 것 같아요? 정시는 점수가 더 떨어질 거예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락기 포인트가 더 이게 좀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정시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점수 많이 올라가 있죠.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를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97점에 갔다라면 지금은 94 정도, 95 정도에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다 추측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 상위권 대학에서 그런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학종을 하려면은 두 번째 또 내신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과의 관리예요. 교과의 관리를 어디서라도 꼭 받으세요. 선생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웃기지 마. 아 이제 좀 이제 동화 좀 쓰지 마. 왜 이렇게 아동틱하게 살아요? 어디선가에서라도 관리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정시가 뭐 그렇게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학종 자체가 너무 16개 대학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받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시동은 양 7대 3 정도로 나뉘어졌어요. 지금은요. 7대 3. 3은 학종인데요. 그 3에 해당되는 학종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왜 스카이캐시아 스터디 코디라는 사람 있죠? 스터디 코디. 그 코딩이 이미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학생부 관리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받아보세요, 그냥. 맞죠? 왜냐하면, 재수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재수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너무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게 나은 거지. 자, 그 다음에 A번을 가보겠습니다. B번은 그래서 형용사를 썼고요. freely가 안 되고. 자, A번을 갑니다. A번은 뭐가 있겠어? 그치? 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깊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그냥 조금만 더 하세요. 너무 겉핥기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민지야, late 아시죠? 늦게. 자, 비교급이 뭐죠? See you. See you later. 오케이. 이게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은요? 어? 늦은, 더 늦은. 좀 이따 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끝났죠? 아니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어디 갔어? 라더 비교급이에요. 최상급. 오, 라스트가 최상급이었군요. 레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위에 파란색은요. 시간적 의미의 비교 최상급이라면 밑에 빨간색은 순서상의 의미의 비교 최상급으로서 letter의 뜻은 여러분 전자 앞에 것은 the former가 되죠. 후자 the letter를 의미할 때 두 번째 것이란 순서상 두 번째 걸 의미하는 letter가 late의 비교급이었고요. 순서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 뭐예요? late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순서상 마지막. 위에는 시간상 그 다음이 되고요. later. late는 시간상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제품이나 정보나 기술이 제일 늦게 나온 것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그렇죠. 그렇죠. 최신의가 되는 거겠죠. 가장 늦게 나온 정보, 가장 늦게 나온 제품, 결국 뭐야? 최신 제품입니다. 알겠지? 여기서는 equipment, 장비가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장비예요? 최신의 장비예요? 최신의 장비죠. 이 latest와 last는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latest. 됐어요? 민지 알겠니?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춥니다. 46번은 제가 46번 하려고 했는데, 야, 제가 이 문제. 이게 지금요, 고3, 이게 지금 몇 월, 6월달 모의고사 문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별표씨 단어 좀 볼래요? 진짜 여러분 이건 실수를 대박 하는 거야. 별표 단어 뭐라 나왔어? 별표씨 단어. 별표 단어 읽어봐봐. 해봐봐. 생각되는 거. 아, 단어 읽어봐봐. 컨주얼. 잘했어. 생각해내다. 컨주얼 up. 별 뜻 없죠? 그럼 나는 생각해냈어요. I usually conjure up an idea.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니터예요. 모니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영화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영화야? 여기다 ing 붙인 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conjuring. ring 있죠, ring. 어? 생각 아니야, 그러면? 네, 아닙니다.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야 두 번째 뜻으로서 어떤 생각을 떠올렸 뜻이 있지만 1번 뜻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뭐가 좀 비슷해요? 단어를 보시면 주르란 말이 있잖아요. 주르. 주르나 저트. 로마 라틴말로는 주트가 되는데 이게 법과 그러니까 law, 올바른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법률 용어로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주르란 단어는 조금 다르게 파생된 건데 이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swear가 뭐죠? swear. I swear. swear. 맹세하다가 1번이고요. 저주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유, 쉽게 쉽게 가보자. 자, 가볼게요. 컨주르인데 이게 함께 컨은 여러분 컨컨콜콜 전부 다 함께 뜻입니다. 함께 맹세를 해요. 근데 이 맹세는 신 앞에 하는 거거든. 원래 서양 개념의 맹세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하는 거야. 여기에 이상한 별표시 그려놓고요. 5시 모여서 서로 맹세. 뭐 하는 것 같아요. 5시 모여가지고 이상한 별표 그려놓고 밤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 마술을 부리다, 악령을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내다란 뜻으로서 발전된 거야. 실제로 컨저런 단어를 보시면 1번이 요술을 부리다, 마술을 부리다, 악령을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저링이라는 그 영화랑 단어가 관련 있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 함께 맹세하는데 안 좋은 걸로 맹세하는 거. 그래서 비슷한 뜻이 있죠. 안 좋은 걸로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있어. 혹시 이거 이해하시는 분, 컨, 함께, spire, 호흡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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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안 좋은 호흡을 서로 모여서, 쟤 있잖아.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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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 모함하다죠, 모함하다. 모함하다. 비슷한 어원이죠. 나머지 주르나 주드는요, 이게 올바른 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올바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I N은 I M과 같아서 부정어란 말이에요. 나시에 나. 알겠어요? Impossibly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것 같아?
상처를 입히다, 상해를 가하다는 뜻이에요. Injure. 그래서 상처가 뭐가 돼? Injury가 되죠. 자, 밑에 Jury는 뭐죠, 여러분? 올바른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뭐야 이거? 배심원이죠, 법원에서. 저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판사가 되죠. 원래 주로나 저지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 법과 올바른과 관련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왔잖아. 비슷하게 생긴 거 뭐 있어? 이런 정의가 영어로 뭐야, 정의가? 정의가 영어로 뭐니? 맞아요. 변형 형태예요. 주로, 주드, 저스가 다 법과 올바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정의까지 나온 겁니다. 원래 라틴말에서는 뭐로 나왔어? 주스티시아로 나왔고요. 알겠니? 되게 많이 나온 단어죠.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많이 나와. Jurisdiction, verify 되게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건 올바른 거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 뜻이겠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조금 편하게 갈 수는 있죠. 제가 원하는 어원은 거기까지. 뭔지 알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갑니다. A번.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더 넘버가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더 넘버가 주어고요. 그 다음 A번의 선택지를 보니까 후가 다 나왔어. 후 앞에 선행사는 누구야? People. 그럼 후 다음에 is야 are야? are. 그러나 have냐 has냐를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야? the number. 그치? 그럼 우리가 외웠어. the number of 무슨 명사? the number of 복명 플러스 단독. 오케이. B번. 자, most people conjure an image 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jure an image of a single man. 어떤 한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려. On the street corner, 길 모퉁이에 있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Asking for, 구걸하는 거죠. Asked for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구걸 당하고 있는 거야. 앵벌이 시키는 거야? 그런 정황이 있어? 없잖아요. 구걸하는 이란 능동형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asking for로 갈게요. 거기에 spare change 보이니? 태범아, 지난번 선생님이 keep the change. 기억나? 킵의 다이어 설명할 때 keep the change. 무슨 말이야? 잔돈 가지세요. 자, 변화를 유지하라 아니었죠? 이 change가 잔돈이야, 여러분. 듣기에서 많이 나오잖아. keep the change. 잔돈 가지세요. 자, 47번. 47번을 질문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B번 때문에 질문합니다. 맞습니까? B번 맞아요? 질문자 누구죠? 47번. 질문자 없어. 아, 민지? 47번 B번이야? 아니면 A, C야? C. C번? 오, C번은 제가 볼 때는 앞에 좀 읽었어요. 친구가 컴맹이야, 컴맹. 컴퓨터 잘 몰라. 레슨을 받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해 줄게. 그러면 C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스트럭터부터 C번 위에 보시면 인스트럭터 보여요? 선생님께서 sensing my friend's frustration, 내 친구의 좌절, 내 친구 컴맹인데 이 좌절감을 느끼고 나서 began to work with him,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요. He gave some basic command. 그래서 이 강사, 선생님이 친구에게 커맨드, 기본적인 커맨드 키를 알려줘요. 명령 키들을. 자, 엔터 키 치세요. Hit enter. 자, page down 누르세요. Page down. Go home. 집에 가. 갑자기. 그래서 친구가 어땠어? 당황스럽게 됐어요. 뭐야, 씨.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나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당장 일어나서 박차고 나갔어요. 야, 이 정도야, 애가. 그러니까 confused 됐겠죠, 친구는요. 자, 제가 설명하신 분은 B번입니다, 사실은. B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B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 맞다. 이교 씨가 있지? 내가 막타임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잘 보세요. 요거는 다음번을 위해서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쓰는 걸 보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왔죠? Go, get, grow, come, run, turn, fall. 공통점 뭔지 아시는 분?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 물론 동사입니다. 물론 동사인데 어려운 말로 한번 하면 이 말이죠. 이형식 자동사 다 무엇이 되다로 쓰일 수 있어. 이형식 자동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를 쓴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은 형용사를 쓰게 되면 전부 다 형용사 되다의 뜻으로 바뀝니다. 원래 뜻으로 안 가요. 형용사 되다로 바뀌어요. Go bad 뜻이 뭐죠? 나쁘게 가다가 아니에요.
음식이 상하게 되답니다. Get better, 좋아지게 되다죠. Grow old, 늙게 되다죠. 기억나세요? Come short, 부족하게 되다죠. Run mad, 열받게 되다죠. Turn pale, 여러분 얼굴이 창백하게 되다죠. Fall asleep, 잠에 빠지게 되다죠. 자, 잘 봐. 이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고3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단어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그냥 읽지도 않고 형용사를 가버려요. 왜? 이걸 아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CF 비교하세요. 그러면 부사를 못 쓰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부사를 쓰시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이게 됩니다. 저 단어 고유의 의미로 바뀌어요. 되다가 아닌 겁니다. Go badly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식이 상하게 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안 좋게 진행하다란 말이 돼요. 안 좋게 가다가 되는 겁니다. 고의 원래 의미가 되는 거죠. 진행하다 가다. 여기서는 session, 그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 흘러가지 않았어. 고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good은 형용사고요. well은 부사. 그래서 well을 쓴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됐어요? 야, 이번 스킵할게. 뒤에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attending이야. 야, 나온 김에 다 해야겠다, 그냥. 48번. 48번은 솔직히 좀 아쉽죠? 시계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들 도와주고 찾으려고 해. 못 찾아. 밥 먹으러 갔어. 꼬마애가 들어와. 꼬마애가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남들이 분주하게 시끄럽게 찾을 때 얘는 조용히 있었어. 조용히 있다 보니까 그 시계에서 쿵쾅 쿵쾅 거렸어요. 틱틱틱틱틱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저 시계 찾았어요. 라는 스토리야.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안 읽어보고 어떻게 맞춰요. 자, C번의 had found one을 어떻게 바꿔야 돼? 원을 뭐로 바꿔야 돼? 원은 여러분 앞에 보세요. 동종의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 찾았으니까 동 이란 놈으로 가야겠죠. He had found it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종에서 동이란 잃어버린 그 시계를 가리키는 거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브랜드를 찾은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야, 씨 어떻게 레이드를 틀려요 여러분. 레이의 3단 변화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잖아. 이건 타동사야. 무엇 무엇을 두다의 뜻입니다. 혹은 알을 부화하다 해치의 뜻이가 돼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 lie, lay, lane이 되잖아. 얘는 자동사로서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했죠. 눕다와 어떤 상태이다 뜻이에요. 즉 형용사와 부사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여기서는 뭐 레이드 다운 시킬 목적어 없잖아. D번 틀렸네. 49번? 아, 50번이구나. 50번은,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한 대로 맞추면 제가 문서 하나 드릴 거야. 드릴게. 자, B번을 해석하지 않고 맞췄다. B번을 해석하지 않고 맞춘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문상 드려야 돼.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A번은 쉽죠. How long 빗줄 그세요? A번, 문장에 You wonder how long 나왔죠? 자, 민지한테 물어볼게. 민지야, how long? 얼마나 오래 동안이죠? 시간에 박스가 그려지는 거 느꼈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동안. 그럼 무슨 시제랑 어울려요? 완료. 앞에 보세요. 그럼 변형을 알려드릴까? 자, 봐. 앞에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 How long have you waited for me? 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날 기다려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장난질을 합니다. How long ago? 라고 붙였어요. 뜻이 뭐가 되죠? 얼마나 오래 동안이에요? 얼마나 오래 전에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어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변형이죠. How long plus 완료 시제지만 How long ago?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거 시제로 바뀌는 거겠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B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해석하지 말고. 제가 이 문제를 고른 거는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자, 대본만 you see 이렇게 나왔죠? you와 thing 사이에 뭐가 숨어 있니? 무슨 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있으면 돼요, 안 돼? 자, you see 다음에 대절을 쓰게 되면 이 대절은 see에 뭐가 되는 거니? see에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목적격 관계사 대시 숨어 있어서 네가 확인하는 가장 흥미로운 것이란 말을 했는데 see 다음에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대절을 쓰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얘기죠. 해석상 while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불필요한 작업을 하신 거죠. while은 품사로 뭐뭐하는 동안으로서 시간에 무슨 절을 이끌어요. 하나, 둘, 셋.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예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 해도 문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어? 해석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뭘로 가야 돼? 아, 대절 들어가면 안 된다. 목적어 나오면 안 되니까 나 while 갈래. 끝! 민지 알겠어요? 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51에서 60번까지 풀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맞죠? 항상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도 계속 만나요. 승리하세요. 잘 있어. 오, 살아있었어.